저희가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 이지훈 님이 질문하신 내용과 비슷한데요. 이분은 이제 클래식 축구화를 좋아해서 클래식한 스타일을 모렐리아 DNA와 모렐리아 웨이브 중에 고민이다. 근데 아시겠지만 제 리뷰를 보시면 웨이브는 이미 30년 전 디자인이죠. 아 20년 전인가? 20년 전 당시에 모렐리아 축구화가 갖고 있던 한계점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품이고 모렐리아 DNA는 기본적인 모렐리아 2의 구조를 갖고 있는 신발이기 때문에 창만 네오 3로 붙여놓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뭔가 새로운 건 없어요. 그러니까 둘 다 올드하기는 해요. 디자인적으로. 라스트도 모렐리아 DNA는 모렐리아 2의 기본 형태를 갖고 있긴 하지만 네오 3에 적용되었던 신일본 라스트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 라스트와 그 다음에 모렐리아 웨이브가 20년 전에 만들었던 신발의 라스트나 신발의 그 어퍼의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두 제품은 신으면 착화감에서 완벽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서로 다른 축구화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그 다음에 이제 스터드도 마찬가지죠. 스터드도 네오 스터드와 그 다음에 웨이브에 사용된 스터드의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데 이런 거는 이 중에서 뭘 선택하느냐 하는 거는 단순하게 두 축구화 사이에 기능적으로 뭐가 더 낫다 없다 이런 건 없어요. 그냥 내가 내 감성에 맞거나 아니면 내가 신었을 때 어느 쪽이 더 편하다는 느낌을 주는 쪽으로 가는 게 왜냐하면 웨이브랑 그 다음에 네오는 어퍼가 주는 발의 홀드한 느낌 착한 느낌이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그 다른 느낌 중에서 본인이 맞는 걸 선택을 해야 되는 거지 기능적 차원에서 옛날 클래식한 축구인데 어떤 게 더 좋은 축구냐를 기준으로 내가 뭘 선택한 게 좋으냐를 물어보는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축구화를 앞으로도 구입하실 때 사실 그런 내용의 질문을 다른 사람이 할 필요가 없어요. 저희 이제 질문을 반복해서 받아서 짜증나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내가 원하는 축구화가 어떤 건지는 본인만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걸 원한다. 아, 내가 이게 좋다. 안 좋다 하는 거는. 그러니까 남들이 어떤 리뷰를 하더라도 그 리뷰하는 저와 보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서로 완전히 다른 그 발의 형태라든지 사용 습관, 착용 습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리뷰어가 기본적으로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축구화로 보인다고 얘기를 하면 그게 정말 그런지 나에게도 적용이 되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을 거친 다음에 신발을 구입해야 된다. 그래야지 비싼 돈을 날리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